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커를 우분투에 설치하는 것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도커를 이용해서 오픈비노 모델 서버 돌리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 도커를 우분투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빼먹은 게, 이거를 위쪽에 예를 하면 이제 도커 데스크탑이 실행이 되지만은, 이거를 매번 해줘야지 실행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 커맨드를 실행을 하면 돼요. 얘를 복사를 해서, 터미널에다가 붙여서 실행하시면은 부팅할 때마다 자동으로 도커 데스크탑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터미널 다시 열고 몇 시간 할게. 여기 모델 서버거든요. 지금 모델 서버 보시면은 이번 시간 오픈비노 모델 서버 돌리는 것을 할 건데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K서브라고 서버 돌리는 것처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 서버를 돌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PC나 이런 환경이 성능이 어떤 추론하기에 좀 부족한 환경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가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 그래픽 카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나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좀더 빨리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클라우드 환경이나 아니면은 성능이 더 좋은 곳에다가 서버를 돌리고, 오픈비노 모델 서버를 돌리고, 실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클라이언트 PC죠. 클라이언트 PC에서는 그냥 그 서버 쪽에다가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추론하고 싶은 이미지나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전송한 다음에 결과값만 받아오도록 하면은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개념도가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서버, 다른 쪽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서버가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gRPC나 아니면 REST API로 통신한다. 그냥 일반적인 PC에서 웹브라우저 쪽에서 이제 서버랑 통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마찬가지지만, 말은 파이썬 C++ 고 클라이언트지만은 이제 gRPC나 REST API로 서버랑 통신을 하게 되면은 어떤 언어든 다 제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제 서버를 돌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환경,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베디드가 될 수도 있고, 자원에 상관없이 이제 웹으로 연결만 가능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랑 통신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도커를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 실행하면은, 지금 도커, 헬로 월드 실행됐고요. 그 다음에, 모델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있고 모델 명들 하이라키가 근데 모델 명 안에는 버전식으로 폴더가 또 나눠져야 된대요. 서브 폴더가. 그다음에 그 폴더 안에 이렇게 IR 포맷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원한다면 이제 패들 모델이던 아니면 오닉스던 이런 식으로 그 해당되는 확장자 모델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실행해 볼게요. 지금 실행됐고, 아마 이전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중에 에러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시작하기 전에 깃풀 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에러 안날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도커, 실제 여기 컨테이너 생성하는 거거든요. 실행하는 거. 도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일단 도커 안다고 전제하고 넘어갈게요. 하면은 지금 컨테이너 실행됐고요. 지금 도커 PS. 그래서 도커 PS 해가지고 오픈비노 지금 모델 서버 돌아가는 거 보면은 지금 8초 전에 부팅됐고 그다음에 현재 동작 중이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도커 실행 관련된 인자 값들 설명하면은 이제 실행이 종료됐었을 때 컨테이너 삭제하고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고 그다음에 폴더, 도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환경에서 컨테이너 돌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스토리지로 사용되는 영역을 호스트 쪽에서 그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스트 쪽 사용할 때 모델 디렉토리를 이제 이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운트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포트 몇번 포트 노출시켜줄지, 9000번 포트 노출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모델, 실제 그 이미지 명이에요. 오픈비노 모델 서버, 가장 최신 버전. 그 다음에 모델 패스는, 이거는 저쪽에서, 실제 이 모델 이미지에서 사용되는 인자 값이라서, 모델 경로가 어디다, 그리고 모델 네임이 뭐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 보면, 모델 네임이 디텍션이다.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포트도 또 여기서, 여기 포트랑은 달라요. 이거는 지금 방압에 설정하는 것 때문에 컨테이너랑 호스트랑 이렇게 해가지고 컨테이너 쪽 9000번 포트가 호스트 쪽 9000번 포트랑 매핑되도록 한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쪽에서, 실제 내부 안에서 이미지 쪽에서 어떤 포트를 사용할지 알려줘야 되니까 9000번 포트 써라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 레스포트 해서 gRPC 포트 뭐 쓸지, 아, 지금 그냥 gRPC 포트를 9000번 쓰라는 거고, 지금은 여기 REST 포트는 안 나있네요. REST API가 아니라 gRPC로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예제가 결국엔 지금 파이썬으로 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통신하다 보니까 오픈비노 모델 서버 쪽 클라이언트, 그 서버랑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관련된 패키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하고, 필요한 모듈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호스트 쪽에 9000번 포트랑 매핑했으니까 로컬호스트 9000으로 잡히면은 저기 서버랑 접속이 되고요. 그래서 make gRPC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생성하고, 클라이언트 모델 스테이터스 모델 네임 해가지고, 모델 네임은 위에 있었죠. 아마 여기 디텍션이라고 저기 인자값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쓰고, 모델 스테이터스 하면 모델 정보가 현재 해당 모델 지금 어베일러블 하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모델 메타데이터 관련된 거, 모델에 대한 정보, 뭐 쉐입이 이렇게 돼 있고, 데이터 타입이 플롯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적혀 있죠. 그다음에 실제 클라이언트는 그러면은 성능이, 물론 이제 지금은 같은 로컬 환경에서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GPU가 달린 다른 컴퓨터나 아니면 GPU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좋은 클라우드 환경이나 그런 쪽에 지금 서버가 돌아간다고 가정해요. 지금 이 PC는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냥 이미지만 불러와가지고 웹 요청만 좀할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출원하고 싶은 이미지를 불러오고 나서, 지금 표시까지만 했어요. 와서 실제 여기 부분, 클라이언트 프리딕트 해가지고 인풋 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서버 쪽에다가 출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어떤 모델로 해달라고 하고, 뭐 결과값으로 박스 정보만 갖고 오고, 박스 정보에서, 그때도 우리 이거 한번 필터링 하는 거 했었죠? 0으로만 돼 있는 박스들을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인식된 박스가 지금 6개.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전에 했던 거 동일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컨버팅 해주는 거, 후처리 해주는 거. 그래서 저 박스들을 저 명령어로 쳐가지고 지금 하면은 이런 식으로 6개 박스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도커에 스탑 하면은 이제 서버가 꺼지고, 아까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컨테이너가 일반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컨테이너도 삭제되고 다 초기화 시켜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 ECS처럼 도커 자체를 또 실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로컬 환경에서 모바일이나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서는 웹 요청만 할수 있게끔 세팅해 놓은 다음에, 리소스가 좋은 쪽에서 이렇게 오픈비노 모델 서버를 돌려서 사용하게끔 하면은 상당히 이점이 있죠. 이번 시간 오픈비노 모델 서버를 동작하는 것을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